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 몇 강이죠? 3강의 1강이죠? 주격보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요. 요 문장 있죠? 네 문장도 우리 잠깐 같이 볼게요. 빠르게. 자, 요거 패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아자키스가 문장 구조만 보자고요. 주어였죠? 컴마 컴마 나와 있는 건 버리자고 했고. is가 수로 동사, 본 동사예요. 그 다음에 undangerous, endangered animal. 얘가 보호 자리였죠? 우리 봐야 되는 건 이런 단어, endangered, 분사했던 거 배웠을 거예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왔으니까 분사. 그래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고, only about 500, 나는 여기 명사 빠졌다고 했죠? 오직 500마리 정도만이 remain,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냐면, 이 형식 동사 배웠죠. 그래서 alive, 보호 자리, 서술형 용사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죠? 라이브 안 된다고 했죠? 뒤에 명사 없으니까. 야생에는 오직 500마리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리메인은 자동사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수동태 불가예요. 자, 패턴 2에서 보면 the young mother 주어였고요. appear 몇 형식 동사였죠?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보이면 고민할 필요 없죠. 몇 형식이에요? 2형식. 그래서 seem하고 동의어가 되고 뭐뭐처럼 보인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살 정도로 보였다. 그거죠. 젊은 엄마가.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자, when you get into your new exercise routine 하는데, 새로운 운동, 일상에 들어가게 되면, get into가 무슨 무슨 상태에 들어가다라고 했죠. 새로운 그 운동 일상 패턴에 들어가게 되면, 적절한 휴식이 of great importance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of 플러스 추상 명사,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of 플러스 추상 명사는 뭐다? 형용사하고 똑같다. 그래서, 중요하다. 원래 important로 바꿀 수 있는데, great가 왜 들어갔어요? 얘를 수식하려고 형용사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바꿔보면 greatly important,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저렇게 바꿔서 보셔야 되고요. 두 단어짜리를 굳이 늘려놨다는 건 강조한 겁니다. 이해했죠? 주제문이라고 눈치채셔야 된다고 했고요. The biggest complaint of kids who don't read 나왔는데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의 가장 커다란 불평 불만 한 번에 드셔야 돼요. Is that 그 불평 불만이 뭐래요? They can't find anything to read that interests them 나니까. interest 동사 뜻이라고 했죠? 타동사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누구누구 흥미 관심을 끌다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 관심을 끌수 있는 읽을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이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우리 오늘 연습할 거 진도 나갈 부분이요. before age 30. 그래서 30세의 나이. 뭐 age 30, age of 30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30세의 나이 전에,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에요. 30살이 되기 전에 she became a member, 주어, 동사, 보호 표시하면 되겠죠? Several highly prestigious scientific society니까 prestigious는 무슨 뜻이었어요? 명예로운이에요. 명예로운. 명예로운. 명망 있는. 명망 있는 명예로운 이런데 명망 있는 scientific society니까 과학계라고 하면 돼요. 과학사회. 과학계의 몇몇 과학계의 일원이 된 거예요. 멤버는 구성원, 일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everal니까 몇몇, highly, 매우, 부사죠. 매우 명망 있는 과학계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근데 on the basis of를 색칠해 보시면 뭐뭐를 근거로 하여라는 뜻이에요. on the basis of 요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based on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based on도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뭐뭐를 근거로 하여란 뜻이에요. based on. 뭐뭐를 근거로 하여. 같은 표현 하나 더 있는 게 grounded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명사 나옵니다. 어휘 수업 배우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했죠. 뭐뭐를 근거로 하여라고. 그래서 on the basis of, based on, grounded on 뒤에 명사 똑같이 나왔죠. hard work. 그래서 그녀의 일이라는 건 연구겠죠. 그녀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주 명망 있는, 명성 높은 이 과학계의 한 일원이 된 거죠. 이 여자가 30살도 안 돼서.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 sometimes 부사고요. All you need to do 나는데 이 문장은 좀 별표 쳐 주세요.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주어를 먼저 찾아보면 all이 주어고요. 끊어 보시고 뒤에 주어 동사 수식과 된거 보일 거예요. 잘 보면 투두가 보이는데 일단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목간대가 생략돼서 수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all you need to do 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직역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올이라는 단어가 사람 개념이 아니고 사물 개념이죠. 그럼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예요. All you need to do.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준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못 간데 생략된 겁니다. 수식인 건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동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is 뒤에 suggest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앞에 주어가 이미 왔고 is라는 동사인 건 알아봤는데 어떻게 뒤에 동사가 또 있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일 순 없는데 두 개처럼 보이죠? 동사가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힌트는 두 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주어라는 부분에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주어라는 부분에 d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두 개 단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all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옆에 d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동사가 특히 이거 두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주어 부분에 두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냐 is라는 단어 뒤에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요 구조예요 원래 주어 나온 다음에 is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is suggest 났지만 to suggest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가 배운 게 하나 떠오르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이거 보호자라고 배웠고 이게 주제문이라고도 배웠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수도 없이.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Suggest interesting idea. 그래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투부정사 보호절이 나온 명사정법 얘기했었죠.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all you need to do. 이거 표현 기억하세요. 이해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all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주어 부분에 do라는 글자가 보이면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였을 때 알겠어요? 이렇게 동사 원형처럼 생긴 게 또 보였을 때는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 됩니까? 이 to가 생략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잘 보면 얘가 이제 준동사라고 쌤이 써보면 to 부정사니까 준동사잖아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이 뒤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법 문제로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is suggest 자리에 만약 여기 생각해봐요. is suggest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왜 틀릴까요? 이건 똑같이 보어 자리인데 PP형을 쓴 거죠. 보어 자리에 PP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건 수동태가 돼버리는데. 그죠? 뒤에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온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 구조 나오면 주제문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one thing, one cool thing about my uncle. 자, 내 삼촌에 대해서 한 가지 멋진 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죠? 한 가지 멋진 점은 was that. 동사 다음에 나오는 데 쓴 접속사 대 기억할 거예요. 접속사 대 쓴 명사절일 거고 이제 알아볼 겁니다. He could always 나왔는데 힌트가 보이면 이거 힌트입니다. Always. 이거 나오면 중요한 문장이구나. 그가 이 삼촌이 늘 항상 픽은 고르다죠. 고르다. 그래서 pick the best places to camp인데 캠프할 수 있는 그죠? 캠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고를 수 있다라는 것. 있다라는 것이 바로 cool thing, 멋진 점이에요. 삼촌에 대한 멋진 점. 쉽죠? 뭐 문장 어려운 거 없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받아먹을 건 뭐냐면 이 always라는 단어예요. always. always가 들어가면 주요 문장이구나. 주요 문장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4번 문장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문장들이 없어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자, your mind will become more creative 나왔죠. 여러분들의 마인드, 마인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라도 또 있지만 마음만 있지는 않죠. 자,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will become more creative 된대요. 어떤 상태가 된다? become 이형식 동사니까 보다 더 창의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creative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이왕이면 이왕 외울 거면 inventive라는 단어 알고 있죠. 동의합니다. 창의적인. Do you want a break? 그럼 your mind를 마음 말고 뭐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식하는 동안이죠. Do you want a break는 휴식 동안인데 쉬는 동안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쉬는 동안 주어라는 게 보다 창의적인 상태가 된다. 너의 뭐가 창의적인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마인드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이디어. 그래서 쉬는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다 창의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생각으로서 그런 게 좋아요. 마인드는 마음만 있지 않아요. 뭐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요. 지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성.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의 지성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성이라는 뜻이 좋아요, 원래는. 그리고 you will become mentally fitter 나왔는데 주어 나왔고요. become 나왔죠? 얘가 보어절이 형용사인 건알 거예요. 이게 수식이라고 나왔겠죠. 자, mentally 정신적으로 feeder 상태가 된다. fit이 원래 뜻이 뭐죠? fit 형용사 원래 이 fit라는 우리 fitness center라고 하잖아요. 헬스장, 그죠? 이게 건강 아니에요? 건강한. 얘하고 동의어가 될수 있는 게 사운드라는 단어도 형용사가 되면 건강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운드. 그래서 언제까지고 소리 이러지 마시고요. 형용사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become이란 단어 보시면 이게 힌트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뻔히 알 거고 이 자리에 사운드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절대로 명사 자리가 아니죠. 부사의 수식을 받았는데.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로 봐보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소리라고 해석하면 백날에도 소리가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운드는 뭐다? 건강한. 그래서 보다 건강한 상태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일 때 보다 더 창의적인 상태가 된대요. 창의적인 상태가 된다는 건 좋은 거잖아. 어떨 때? 쉴 때. 휴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휴식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5번 문장. 자, 5번 문장도, 문장을 좀잘 보세요. 자, 우리가 원어브라는 건 워낙 많이 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보면, 원어브 뒤에는 기본형이 복수명사, 그리고 뒤에 단수동사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최상급이 나왔죠. 그럼 원어브더 최상급 복수명사 보일 거예요. 기본형이죠. 그래서 원이 왔어요. 주어고요. 더블 쳤고,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 왔죠. reason이라는 명사 우리 어휘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항상 뒤에 for 따라다닐 거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했죠. 그럼 뭐뭐 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뭐 하는 이유? For keeping a pet animal. Keep a pet animal이 뭐예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죠. 그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장 커먼이 뭐예요? 보통의, 공통의, 흔한 세 가지 뜻이 있죠. 보통의, 공통의, 흔한. 그 중에 뭐겠어요? 가장 흔한 이유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불러주면 흔한이 말씀을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의, 공통의, 흔한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아, 여기서는 흔한이니까 그냥 흔한만 꼴랑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얘기했죠. 독해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옵션을 자르는 거예요. 뜻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편하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문장 바뀌면 어떻게 해보려고. 제발 스스로 단어를 외울 때 컷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다양하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휘 외울 때 단어 하나에 뜻이 여러 개가 달린 것들이 있죠. 그거 조심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제발 문장을 보세요. 예문을 보세요. 그래서 아, 이 단어는 이런 문장에선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커먼이나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달달달 외워봤자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가장 흔한 이유들 중 하나.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을 땐 여기까지 끝난 거거든? For keeping a pet animal까지. 준동사의 목적어 다 보일 거예요. 좀 굳이 안 쓸게요, 오늘은. 이제 아실 거라고 보고요. 동사 왔죠? For the companionship. 뭐 때문이다? 얘 때문인 거죠. 자, for the companionship.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끝나야 되는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으니까.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 보이면 수식인 거 뻔하죠. 그럼 이시 누군데? 팻이죠. 그럼 팻이 줄수 있는 companionship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companionship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정이에요, 우정.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friendship 뜻이 있죠? 우정입니다.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건 팻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난 이렇게 통째로 봅니다. 얘를 통째로 이수로 보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건 앞문장의 내용 전체 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고요. 앞문장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때는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정이죠. 그죠? 그게 우정인 것이다. 우정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is for는, be is for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사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is for 명사하면 주어는 뭐뭐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장 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때문이다? 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줄 수 있는 provide는 주다 제공하다 뜻이면 주다를 해석하면 되겠죠. 줄 수 있는 우정 때문이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보호 자리에 지금 명사가 왔다 라고 기억하면 문장 구조 끝난 거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왔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죠? 난 여기 for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보호로 본 겁니다. 이해했죠? 다음 문장. 자, for the purpose of the, our reading club 나왔는데 purpose가 목적이죠. 여러분이 알아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purpose 말고도 많아야 되는데 뭐 goal이라는 단어가 가장 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object 혹은 objective 목적, 목표, 뭐 aim 이런 식으로 다 동요가 되니까 자, 우리의 독서 클럽이죠. 독서 동아리예요. 클럽이라는 건 클럽에서 해도 되고요. 동아리에서 해석해도 됩니다. 자, 우리 독서 동아리의 목적. 그럼 purpose가 주어 자리 맞죠? 이게 뭐였대? 지금 보니까 to 부정사 또 보입니까? 보이죠? 이제 여러 말 안 해도 되겠죠? 주제문인 거.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그게 누구예요? Social gathering이죠. 사교적 모임. 이게 준동사의 목적어고 명사 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되면 딱 좋겠는데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뒤에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 분사 아니면 관계사저 수식 받은 거 보이죠? 소셜 게더링이니까 where다? 그건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모른다고 했죠? 뒤에 구조 봐야죠. We could discuss new and old books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discuss는 타동사고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던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discuss라는 타동사는 about이라는 전사 안 붙어요. 타동사기 때문에 전사 못 붙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새로운 책들과 오래된 책들이죠. 새로운 책들과 오래된 책들에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죠? 뭐뭐 하는 사교적 모임, 사회적 모임 이해됐죠? 그래서 관계사절이라 쓰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이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책들 그리고 오래된 책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사교적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문장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가시면 이 사교적 목적, 이 사교적 모임을 만드는 게 바로 뭐다? 거꾸로 가면 이게 목적이죠. 거꾸로. 그래서 이런 구조 보이면 the purpose of, 이 구조 기억하셔요. The purpose of 명사, 뭐뭐의 목적은 비동사, 투부정사다. 그럼 주어의 목적은 얘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이 구조만 잘 기억하시라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모의고사 등장하면 내용이 바뀌겠죠. 싹 바뀔 거예요. 구조를 알아보라고 이 수업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the purpose of 어쩌고 나왔고, was 나왔고, to 부서 나오면 여기가 주제문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7번 문장. 7번 문장은 첫 문장이 지금 이분도가 등장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양보의 접속사라고 쓰세요. 자, 양보의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알려줬죠?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뭐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접속사죠. 주어죠. 동사죠. nearly는 부사, 거의라는 뜻이고 almost하고 동의어예요. 그리고 여기 콤마까지 보이죠? 이 콤마까지가 무슨 절이에요? 접조동은 부사절 배웠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거의 2500년 전에 살았었지만 그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지 말고 뭐뭐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죠. 양보의 부사절이 있으면 여긴 주절일 거예요. 그럼 주절이 중요합니다. 주절을 색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 보이면 주절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Many of his ideas인데 많은 그의 사상들이 뭐 생각들이 sound very familiar. 동사 자리에 sound 왔고요. 뒤에 형용사 보일 거예요. sound familiar.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감각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죠. 기억해요?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 거예요. 뭐뭐 하게 들리다. 그럼 뭐 하게 들린다? 오늘날에도 매우 친숙하게 들린다죠. 됐죠?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today. 뭐 now, today 이런 단어들 있죠? 힌트구나. 중요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Even though라는 양보의 접속사를 맨 앞에 보여줬고 콤마까지 부사들여서 버렸어요. 필요 없는 문장이었고.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가 주절이라는 건지 눈치를 챘죠. 얘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색칠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로 주어진 게 누구냐면 이 toda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두 가지 힌트가 존재하는 문장입니다. 주절이라서 중요했고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today라는 단어까지 보여줬으니까, 아,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구나. 그 다음 sound familiar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럼 친숙한의 단어가 반대말이 뭐예요? 어색한, 낯설은 이런 단어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familiar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까지 싹 조사해서 탈탈 털어놓고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만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고등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찾아놓으신 다음 핵심어를 찾아서 그 핵심어의 동의어와 반역까지 싹 털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잠깐만. 야, 프리즈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봅시다. 자, 리프팅 웨이트인데 이그 우리 헬스장에 있는 웨이트예요. 그래서 리프팅 웨이트는 뭐겠어요?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거. 리프트가 들어올리다거든. 몸을 들어올리다. 그래서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역기예요. 그래서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라고 표시하세요. 리프팅. 그래서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은 자, will make 일단 동사 표시할게요. you 목적어 왔어. 자, 끝나지 않았죠. 그럼 삼형식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a stronger runner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내가 여기다 명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몇 형식이죠? 자, 5형식인지 4형식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가 명사인데 지금 구조 잘 보시면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주어 왔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make 왔고 뒤에 명사가 왔고 뒤에 명사가 또 왔어요. 이 구조를 보게 됐을 때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형식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형식을 잘못 알아보면 해석이 완전 꼬이게 돼요. 어떻게 알아본다고 했죠? 내가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 보라고 했죠. 같으면 뭐였어요? 같은 게 4형식이고 다른 5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4형식이랑 5형식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4형식은 아이오에게 디오를 만들어 주다가 되고요. 5형식은 얘를 얘로 만든다야. 그죠? 목적어로 목적격 보로 만든다는데 지금 잘 보세요. you가 명사고 stronger runner. 달리기 선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너무 어려워요? 같죠?
뭘 고민하고 있어? 같잖아. 같은 걸 확인하시고 나서 같으면 몇 형식이다? 에? 같으면 4형식이에요? I'll make your pizza. 내가 피자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5형식이다 하지 말고 명사, 명사로 구조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얘가 같냐 다르냐를 보고 얘기하세요. 같으면 몇 형식이다? 5형식이었죠. 다르면. 그럼 만약에 달랐어. 다른 뭘로 해석해야 돼? IO에게 DO를 만들어 주다 해석하는 거라고요. 달라요, 해석이.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름이 목적격 보호가 되고 명사가 온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역기를 드는 것은 너를 뭐로 만들어줄 거예요? Stronger runner니까. 더 강한. 그죠? 형이 비교급 왔으니까 더 강한 달리기 선수로 만들어줄 것이고. 병렬구조 보이시죠? 병렬구조 보이면 뒤에가 중요한 거알 거예요. improve 나왔죠?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인데 요거 동의어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됩니다. 뭐 있어요? 동의어가? enhance라는 단어는 기초 단어입니다.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요. improve, enhance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얘하고 반대말도 있어요. 악화시키다. 그건 뭐가 있었어요? 악화시키다. deteriorate라는 단어. aggravate라는 단어. 여러분, 가장 쉬운 단어가 바로 worsen입니다. 악화시키다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반이에요. 자, your strengths and balance. th로 끝나면 명사죠? 목적어일 거예요. balance, 목적어인데, 이 balance라는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잘 보면 앞에 소유격, your가 보일 거예요. 소유격 뒤에 나오는 게 품사가 뭐죠? 당연히 명사죠. 무슨 말이냐면, 이 balance라는 단어는 나중에 똑같은 스펠링으로 동사도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다, 균형을 잡다, 이런 뜻이 있거든, 나중에. 그래서 밸런스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세요. 소유격이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 나올 자리죠. 그럼 여러분들의 체력과 균형이죠. 여러분들의 체력과 균형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뭐가요? 리프팅 웨이트 하는 게, 역기를 드는 게.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역기를 드는 게 좋은 거구나 생각해 봐요. 주어가 임프로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 임프로브 느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럼 이거 좋은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improve란 단어 썼으면, 이게 좋은 거죠. 그럼 이게 글의 소재가 되는 거고, 이 소재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썼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파악할 때는, 이 글이, 이 소재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쓰는가, 비판하는 글을 쓰는가, 방향을 잘 잡으면 되는데, improve나 enhance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글이죠. 이해했어요? 만약 이 단어 들어가면, 비판하는 글이죠. 이해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미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문장 보시면 blinking makes 인데 blinking은 눈을 깜빡이는 것이에요. 깜빡깜빡 하는 거 blinking. 뭐 전구가 깜빡깜빡 하는 것도 blink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깜빡이는 것은 인데 원래는. 자, makes 동사겠죠? The eyes 목적어고요. 그다음 뭐가 나왔니? 왜 쉬웠죠?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그럼 얘는 품사가 뭐겠어요? 보자마자 그냥 목적격 보호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을 어떤 상태로? 촉촉한 상태로, 젖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을 촉촉한, 젖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keeps 나왔죠? 마찬가지 동사 표시할게요. 자, the front portion. the front portion인데 명사 찾아보면 이게 front portion이죠. 부분.
clear 형용사 써볼게요.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니까 얘도 목적격 보호자리 나온 거죠. For good vision인데 good vision이 뭐예요? 좋은 시야. 그래서 좋은 시야를 위해서 충분한 시야를 위해서 이 앞부분이죠. Front portion이니까 눈의 앞부분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이거죠. 이해됐죠? 잘 보이도록 하면 좋아요. 그래서 for good vision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은 시력을 위해서 이건데 잘 보이도록 이라고 바꿔줍시다. 그러니까 잘 보이도록. 그래서 for good vision은 잘 보이도록,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문법 시간에도 많이 배운 건데 주어 왔고요. 우리가 동사들 좀 외우라고 했죠? 이런 것들. 자, 요런 단어들은 우리가 5형식 동사다라고 배웠고요.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목적어를 쓰고 나서 이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를 쓸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형용사 또는 누구도 되냐면 분사도 당연히 되겠죠. 얘들은 되지만 누구는 될 수 없다. 부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배운 거 기억할 거예요. 얘는 내신에서도 워낙 잘 나오고요. 수능까지도 등장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쓴 모양이 능동태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능동태입니다. 이게 능동태라고 하면 이걸 수동태로도 바꿔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를 주어로 빼버리겠죠? 동사는 BP 형태로 바뀌어버릴 거고요. 그럼 뭐부터 바로 와요? 형용사가 바로 온다. 그럼 수동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하다고 생각된다죠. find는 5형식일 때 발견하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find가 5형식일 때는 생각하다 혹은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다라는 걸 알게 되다 이렇게 기억하죠? 혹은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다라고 생각하다의 뜻도 돼요. find가 심지어는 그래서 think, believe, consider의 뜻이 생각하다인데 find의 뜻도 생각하다의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킵은 유지하다니까 어렵지 않죠?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리브는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남겨놓다예요. 떠나다가 아닙니다. 떠나다는 목적어 못 가져요.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남겨놓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make는 뭐 우리 봤잖아요. make me happy. 이해하죠?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것들이 문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자, trees have evolved clever ways인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주어고 이게 have pp라는 현재 완료인 거 알 거예요. 쌤이 현재 완료는 능동이라고 늘 강조를 했죠. 지금 여기는 evolve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evolve 따로 정리하세요. evolve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진화하다죠. 그죠? 진화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국어로 생각해봐요. 대상이 필요합니까? 대상 필요 없죠. 그럼 자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화하다 혹은 발달하다의 뜻인데 진화하다, 발달하다는 일형식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뒤에 목적 안 가지고 끝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책에 보시면 clever ways라고 나와요. 보이죠?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를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화하다 또는 발달하다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내가 동사만 가지고 날 수 없다고 했어요. 뒤에 구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냐? 끝났으면 진화하다 발달하다가 맞아요. 근데 뒤에 목적어를 가져버린 순간 얘는 진화하다 발달하다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두 번째, 뭐뭐를 발달시키다. 뭐뭐를 발달시키다. 그래서 developed, have developed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미리 얘기해주면 develop이라는 단어도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evolve란 단어나 develop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냐 혹은 없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evolve는 타동사일 때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발달시키다.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자고요. clever ways니까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나무들은 영리한 방법들을 만들어 왔다. 발달시켜 왔다. 근데 뭐 만들다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디벨로퍼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나무들은 영리한 방법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 방법이라고 써보시면 되고요. 방법이란 단어가 되게 되면 뒤에 붙을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투부 정사였고요. 또 하나가 오브 ing.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 이 뒤에는 오브 ing나 투부 정사가 왔겠구나. 둘 중에 뭐가 오더라도 수식을 받겠구나. 기억하면 돼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나왔죠? 그럼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을 만들었는데? 라고 했더니 to keep 보이죠? 자, their seed safe. 몇 형식이에요? 보니까 이거 5형식인 거 보이죠? 뭘 보고 눈치를 깠냐? 여기가 형용사 왔으니까요. 그죠? 자, 지금 내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포인트란 얘기예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목적격 보호절에 누구는 올수 없다고. 부사는 올수 없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싹 바꿔서 내겠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어렵죠? 어려울 게 아니죠? 그러면 소유격은 해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C를 무슨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안전하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C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들을 만들어 온 거죠. 발달시켜 온 거죠. 나무들은. 자, from 뭐뭐로 붙었는데 from hungry animal 누구예요? hungry animal 배고픈 동물들과 bad weather 이게 뭐예요? 나쁜 날씨? 악천후죠, 악천후. 악천후로부터 씨앗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들을 발달시켜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해석은 됩니까? 그렇게 복잡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기했죠? 직독직해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망합니다. 절대로 직독직해 하지 마세요.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한번할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어딘 것 같아요? Ways to 이 부분이죠. 색칠하시면 돼요. Ways to keep their seed safe. 그래서 뭐뭐 할수 있는 방법. 아,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 그럼 이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럼 나무들이 자신의 씨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영리한 방법들을 만들어 왔다, 발달시켜 왔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들이 뭔지가 나와야죠. 나올 거야, 앞으로.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벌써 나온 거예요. 제목도 벌써 나오죠. 제목이 뭐예요? 바로 나왔잖아요. 뭐할수 있는 이런 색칠한 거. 나무들이 자신들의 씨앗을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글의 주제문. 이해되죠? 되잖아. 구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계속 부탁하고 싶은 게 수능은요, 여러분들이 지문 있는 내용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읽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학이 뭔데?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들, 부교재에 이제 선정되겠죠.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중학교하고는 다르죠. 중학교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고등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단어만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게 되고요. 문장 해석 나와 있는 것만 달달달달 보게 될 거예요. 몇 시간을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을 많이 무조건 늘리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영어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자, some people 주어죠? 자, avoid opportunity 나왔죠. 자, 이 부분 색칠하시면 돼요. Opportunity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 세트인데 우리가 opportunity라는 단어 말고도요, chance라는 단어가 있죠. chance라는 단어나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opportunity. 둘다 무슨 뜻이에요? 기회란 단어죠. 기회. 이 기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들은요, 항상 뒤에 to부 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고등부터는 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명사정법이냐, 형용사정법이냐, 부사정법이냐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해석은 할수 있어야 한다.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뭐뭐 할수 있는 기회예요. 선생님 이렇게도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미래 에너지를 가진 단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해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부 정사가 뒤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요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살짝 변형해 볼게요. 이거 잘 기억하라고. 이게 기본형입니다. 내가 좀 써준 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고 투부 정사가 조금 떨어뜨려놨어.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래도 똑같죠. 뭐냐면, 기회란 단어가 나왔어? 그럼 나는 빨리 뭘 찾아야 돼? 빨리 투부 정사를 찾아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쫙 붙어놨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보시면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머릿속에 빨리 박으세요. 기회란 단어가 나오면 빨리 투부 정사 찾아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 투부 정사 앞에 얘 붙어 있는 건 뭐겠어요?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 생각해 보자고. 포플러스 목적격이니까 명사 아니야. 명사가 우리가 좋았던 그 분사나 관계사에 대해 수식을 받으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얘랑 얘랑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멀찍멀찍멀찍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기본이 찾으면 되는 거야. 기회란 단어가 보이면 투부정사 빨리 찾아야 될 거고요. 얘 앞에 포플러스 목적격 나 의미상의 주어는 거 눈치 깠어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문장 길어져도 의미 없다는 거야. 우린 구조를 알면 쉽다. 이해했죠? 그리고 구조를 아는 게왜 중요하냐? 필요 없는 거, 수식되는 거다 버려버리세요. 굳이 수식 받은 거, 덕지덕지 붙는 것까지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문장을 해석하실 때는 가장 필수 요소, 문장의 핵심 필수 요소가 있는데 이게 필수 요소죠.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이거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다 하시고 나서 형용사 붙여서 해석하든, 부사 해석하든, 부사고 해석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일단 필수적인 요소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하시라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질 때. 나중에 이런 더러운 문장 나오거든. 한 문장인데 한세 줄, 네줄 넘어가는 문장들도 나와요. 첫 문장부터. 그럼 멘붕 오죠. 이 문장 대체 뭐지? 해석도 안 되고. 느낌은 대강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 대강 읽으니까 문제가 대강 안 풀리죠. 함정은 거기 있으니까, 문장을 대강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라는 단어가 보이면 나는 빨리 투부 정사가 찾아야 되는데, 오, 이건 땡큐지.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생할 필요 없네. 땡큐지. 그럼 뭐할수 있는 기회? Make a public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이 뭐였어요? 발표하다죠. 만들 데스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발표를 할수 있는, 근데 퍼블릭 왜 붙었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중연설이에요. 그럼 대중연설을 할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은 뭐 해? 피하는 거죠. 피해요. 왜 피해요? 비코스 나왔네? 접속사인 거알 거예요. 뻔히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거 기억해 보시면, 비코스 내가 어떻게 써먹으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먹으라고 했죠? Because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타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접주동의 문장이 뭐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원인이라고 했구나. 기억하죠? 주절의 내용이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원인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뒤에 쓰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 사람들은 왜 피하냐? 왜안 하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이유가 나오죠, 이제. 자, it makes them nervous 나왔는데, 이게 뭔데?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뭐가? 정확히 찾아봐. 영어로 읽어보면,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이에요. 투부 정사는 이렇게 보면 명사정법이 되고 단수 취급하겠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시 주어라고 표시를 할 건데, 얘가 누구냐 이거지. 그게 여기잖아.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이해했죠? 색칠하시면 돼요.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그게 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뭘로 데려와? 대중연설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영어는 특이한 게 뭐냐면 앞에 투부정사 보였잖아? 그걸 데려와도 돼. 빌려오는 거야. 그 모양 그대로 데려오는 거야. 근데 주어 자리니까 용법이 바뀌죠.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정법이라고 배운 거야, 중학교 때. 그지? 똑같이 생겼지만 얘를 그대로 데려오면 명사정법으로 바뀌어요. 근데 말했잖아. 중학교에서는 용법이 중요하지. 고등에서는 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고등에서는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데려오자는 거야. 얘가 누군지 찾자는 거야. 이해했죠? 그것만 할수 있으면 돼요. 용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 makes 동사고, 목적어고, nervous, 형용사 자리죠. 그죠? 마찬가지 목적격 보호 자리 온것 같아요. 자, 왜 그래요? 뭐 하는 것이?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대중연설을 하는 것이 대미 누굴까요? 또 대명사니까 찾으면 되죠. Some people이죠.
몇몇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드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야. 목적적 부하자로 올 수 없는 거 누구겠죠? 부서 안 된다고 했죠. Nervously? 안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Nervous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낯선 단어 하나 보여줄까요? Composed. 이게 차분한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분한. 좀더 다른 단어 볼까요? Relieved. 이게 뭐예요? 안도하는, 안심하는. 그러니까 Nervous의 반대말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불안 아니고 이건 차분한. Relieved, 안도하는.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항상 짝지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반여들끼리 묶어서. 난 nervous 알아. 넘어가면 끝나는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써져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반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 we made this cookie to satisfy your desire 나왔는데 일단 주어 왔고요. 동사 this cookie 목적어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거 맞죠? 삼형식으로. 그죠? 자, to satisfy를 기억해 봅시다. 이거 해석 뭘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satisfy 단어서부터 뜻을 까먹으면 안 되죠. 이거 뭐예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단어고. 여러분들하고 동의어가 누가 되냐면 바로 meet라는 단어 있죠.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 단어가 있어요. fulfill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의 뜻입니다. 동의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필수합니다. 특히 meet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만나다 말고 뭐다? 충족시키다. 그러면 to 앞에서 끊어볼게요. 뭘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쿠키를 만들었어요. to satisfy your desire. 뭐예요? 여기까지 해봐. 뭐 하려고? 너의 욕구를 만족 시키려고. 몸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잘 봐요. 내가 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용법 불러줘요? 부사정법이에요. 부사정법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난 목적만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잘 봐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여러분들 앞으로 교과서가 됐건 뭐가 됐건 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거거든.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저거 주제문. 여러분들 공부 왜 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왜 가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취업 하려고요. 목적이 중요한 거 알겠어요? 목적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아침에 나와 있잖아요. 왜와 있어요? 아침에 쉬고 싶잖아. 나도 쉬고 싶은데. 우리 왜와 있죠? 나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거든. 그죠? 여러분도 여기 왜와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왔겠죠.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 목적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 지문 보실 때 부사적 용법이고 목적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으면 중요하구나라고 빨리 눈치를 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거든 너희가. 아 이거 부사적 용법이고 목적이야. 몸하기 위하여. 다 알아요.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 해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생각까지는 못합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 이해했죠? 그럼 뭐 하려고 만들었어 우리가? Desire for 기억하세요. Desire가 욕구, 욕망이었죠. 뭐뭐를 향한 욕구, 욕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뭐뭐에 대한. Desire for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뭐에 대한. 원래 for는 방향을 말하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를 향한인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뭐에 대한이 좋겠어요. 단 것을 위한, 단 것에 대한이 좋겠죠. 단 것에 대한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쿠키를 만들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단 것. 단것 땡겼다는 거지. 그리고 we hope. 우리가 바라건대, 자, hope은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자, hope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얘는 삼형식 동사밖에 없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라다, 소망하다 단어가 hope 말고 뭐가 있죠? wish가 있죠. 그렇죠. 자, 내가 wish를 아예 비교해 줘 볼게요. 잘 봐요. wish를 먼저 써 볼게요. 보세요. 자, wish는 보통 여러분들이 주어, 그 다음에 wish. 우리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우리 캐럴송 기억해 보시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해야죠. 잘 생각해 봐요. we wish you
그 다음에 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You a Merry Christmas 하죠. 이해했어요? 그럼 뒤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You a Merry Christmas 이거거든. 노래 가사니까 어렵지 않겠죠. 직업병이에요 나는. 이게 이렇게 들리거든. 그럼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몇 형식일까? 4형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IO가 되고요. 이게 DO가 돼요. 그럼 IO에게 DO를 소망하다 바라다 해석돼요? 그럼 여러분 캐롤송이 다시 들릴 거예요. 이제. We wish you a Christmas. 너에게 즐거운 성탄을 바란다. 해석했죠. 그죠? IO에게 DO를 바라다 소망하다 바라 이거죠. 그럼 얘는 4형식밖에 없냐? 아니에요. 5형식도 있어요. 목적어 쓰고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구조 중에 하나 요거 있죠. 투부정사에 얘가 목적격 보어로 등장하는 구조도 있어요. 이러면 몇 형식이라고? 이런 5형식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목적어 투부정사기를 바라다 소망하다죠. 근데 조심해야 될거 말했잖아. 이 자리에 혹은 안 된다고. 바라다 소망하니까 될것 같죠? 안 돼요. 혹은 3형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5형식 구조의 위시 자리에 혹은 못 써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호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호분 왜 중요해요? 내가 기억하자는 거첫 번째 포인트. 얘는 3형식 동사밖에 없다. 아니, 그럼 3형식 동사인데. 주어가 왔고, 동사가 왔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또 왔죠. 뭔 구조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목적어절에 누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명사절 왔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허분 3형식밖에 없다고 했잖아. 3형식밖에 없는데 뒤에 어떻게 문장이 또 와? 뭐가 생략됐겠어요? 접속사 대 생략되는 명사절일 거 아니에요. 바로 눈치 까야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네가 뭐뭐 하기를 바란다, 소망하다. 이해했지? 그럼 우리가, 잘 봐. 우리는 네가 뭐뭐 하기를 바래? 이게 뭐겠어? 필자의 주장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래요. 내 주장이죠. 이해했어요? 돼? 그러니까 we hope 나오면 주장 기억하면 돼. 우리가 그런 문제 있잖아. 모의고사 풀다 보면 필자의 주장. 주장이에요. 자, 생각해 봐. 내가 이거 왜 써줬겠어? 이것도 주장이에요. wish 목적어 투부정사. 주어는 목적어 투부정사기를 바란다. 이거 하란 얘기지. 필자의 주장. 이해했죠? 구조만 알지 마시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고. 주제문 맞네. 자, 그럼, We hope you will call it a masterpiece of cookie. 이게 명작이거든. masterpiece가. 쿠키의 명작. 볼까요? 주어가 왔고요. call 우리 몇 형식이라고 배웠나? 배웠죠? 기억하죠? 명사라고 쓰고요. a masterpiece. 명사라고 써봤어요. 구조 어떻다고?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죠. 기억합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제를 명사로 쓰게 되는 동사.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call, name, consider. 이세 개의 단어는 내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빨리 외워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제 세 개뿐만 아니라 다 적어줄 테니까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call, name, consider, elect, title, 라벨, 마크, 메이크, 어포인트 이 정도. 자, 이제 다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call, name, consider 하면 이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5형식 동사고 뒤에 명사가 두 개이면 능동이고 하나면 수동이다. 배운 거 있죠? 기억하죠? 걔하고 똑같은 문법 내용들이 적용되는 애들이 여기 다예요. 자, elect는 뽑다, 선출하다죠. 그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뽑다, 선출하다고. 타이틀은 제목 짓다예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제목을 짓다예요. 라벨은 뭐예요? 꼬리표를 붙이다거든.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라는 꼬리표를 붙이다. 마크는 표시하다예요. 여러분 버스 타죠? 어떤 버스를 타죠? 우린 숫자 보고 타죠. 그럼 몇 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스. 그럼 a bus marked 몇번 이러면 돼요.
그럼 과거부터 PP형을 써서 뒤에 명사 하나만 쓴 겁니다. 몇 번, 그게 명사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mark가 표시하다인데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표시하다요. 이해했죠? make는 쉬울 거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 appoint는 뭐죠? 임명하다죠. 얘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뽑다 선출하다고, 임명하다고 같은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임명하다예요. 다 어때요? 뒤에 명사가 두번 나올 거고 그두번 나오는 명사들이 어떻죠? 똑같죠. 그래서 외우시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3개만 가지고 외웠다면 마찬가지예요. 문법에서 가장 좋아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만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쯤 되시면 이 3개 단어 빼고 이제 좀 낯선 단어들이 시험 문제 등장하기 시작할 건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일단 뭐 타이틀, 라벨 이런 단어, 어포인트란 단어 이런 거, 마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능, 고3 수능 쪽면 나올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고3 수준까지 가면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단어만 싹 바꿨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만들 거거든. 특히 이 단어, 어포인트라는 단어. 그쵸? 같은 원리인데 이걸로 내면 애들이 못 맞춰, 이상하게. 같은 건데. 이해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장을 보시면 또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바로 눈에 띄어야 되는데, A chance to study, 보이나요? A chance to study abroad까지 색칠해 보시면, 아까 우리 배운 거니까, 무슨 기회죠? 이 study abroad가 해외에서 이게 부사거든. abroad가. 우리 이거 기억하면 돼요. go abroad 뭐죠? 해외로 나가다요. 그러니까 해외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했다? rejected 했다. 거절했다. 거부했다. 그럼 rejected, refuse 동의어죠? 그렇죠? 동의어예요. 자, 얘네들은 뭐 했대요? 그러면 기회를 거부했어요. 왜? 중요하지? 기억하죠? 이유겠구나. 그럼 이유가 중요하겠네. Because they didn't consider themselves adventurous 나왔죠? 자, 주어가 왔고요. Consider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어요, 우리? 5형식이라고 배웠고, think, believe, consider 3개 세트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고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호인 것 같은데 형용사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주어가 왔고 이 3개 단어 세트, think, believe, consider 5형식 동사라고 배웠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등장할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거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누구였나요? 형용사. 또는 분사. 세 번째 누가 온다? 투부정사. 일부러 좀 떨어뜨렸습니다. 자, 왜 떨어뜨렸냐? 이 형용사하고 분사가 어떻게 더 나올 수 있어? To be. 붙여놓고 여기에 명사 또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자,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잘 봐요. 내가 투부정사는 미래의 에너지를 가진 단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요? 그러면 앞으로 명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형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할때 있잖아. 그럼 to be 붙여서 명사. To be a developed country. 나는 발전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잖아. 근데 여기다 명사를 그냥 쓰면 지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붙이면 앞으로 뭐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명사는 형사를 지금 그대로 써버리면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태. 됐죠? 투부정사는 미래 동작이라고 했죠. 나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는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거든. 그럼 여기 보니까 adventurous가 왔어요. 자기들 스스로를,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모험심이 강한 거죠. 모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험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는 기회를 거절했다. 이거죠. 이해했죠? 됐죠? 만약에 여기다 to be를 붙여버리면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모험심이 강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바뀌겠죠. 그래서 to be를 붙이는 경우, 안 붙인 경우는 살짝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목적격 보호자는 누가 올 수 없니? 부사는 올 수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adventurously, ly 붙으면 틀릴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자를 누가 올 수 없어요? 부사는 당연히 올 수 없어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 단어들이 아주 예쁘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쉬워요. 이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걸 그새 붙여놓을까? 그럴 리가 없지. 쫙쫙 떨어뜨려 놓을 거라고요. 가운데 뭘 붙이든. 아무리 떨어뜨려 놔더라도 기본 구조, 가장 필수 구조라고 했죠. 가장 필수 구조만 잘 찾아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자, these days, 요즘에, 이런 뜻이죠. 요즘에 많은 스마트폰 오너들, 주인들이, 뭐 사용자들이라도 좋고요.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check Twitter, 자, 트위터를 확인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이에요. 자, during a conversation, 뭐 하는 도중에. 원래 분명히 품사가 전치사거든?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자? 대화하는 도중에. 품사는 전치사가 맞아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라고 하셔도 되고, 대화하는 중에. 명사 같죠? 자, conversation, 난 알아요. 대화란 뜻이 알아요. 그치? 동사는 뭘까요? 동사. 동사는 converse예요. 자, conversation은 낯설지 않죠? 익숙하죠? 얘는 익숙한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야, converse가 뜻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이게 대화하다예요. 대화하다. 자, 대화하다인데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예요. 그럼 누구누구와 대화도 하고 싶죠? 대화 혼자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굴 쓸 것 같아요? 보통 이거 붙이죠. 그래서 여기다 목적어 쓰는 거거든. 이게 누구누구와 대화하다예요. 됐죠? 자, 대화하다?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의사소통하다고 같죠? 여러분 알고 의사소통하다 단어 뭐가 있죠? 의사소통하다 해봐. 자, communicate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잘 봐요. 잘 봐. 커뮤니케이트는 조심해서 외우셔야 돼요. 커머스는 어렵지 않아. 왜? 얘는 자동사밖에 없어.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자동사도 있고요. 타동사도 있어요. 구별시켜줄게요. 잘 봐요. 얘가 여러분들이 볼 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드가 붙을 때가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봐. 얘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이게 자동사예요. 그건 동의어거든. 이렇게 생긴 게 뭐다?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의 뜻이고 자동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내가 한번 더 써볼게요. communicat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엔 뒤에 목적어를 썼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에요.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10명이 넘어. 의사소통하다.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이거 뭐야 근데? 이건 모르죠.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나오기 이거거든. 이게 전달하다예요. 그래서 자, 단어로 외우실 때 아, 나는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를 외웠어 오늘. 하나는 의사소통하다고 또 하나는 전달하다래. 뜻만 외우면 이거 구별될까요? 안 될 거예요. 이제 뭔 차이인 것 같아? 이게 타동사야. 뒤에 뭐가 보이죠? 아, 얘도 목적어가 있잖아요. 아니지. 그냥 오지 않았잖아. 얘 달고 왔잖아. 얘는 그냥 왔고요. 보이죠? 그냥 오면 뭐다? 타동사고 뜻이 뭐예요? 전달하다예요. 컨베이의 동의어예요. 그럼 컨베이. 컨베이 알죠? 전달하다. 그래서 이게 전달하다. 이건 의사소통하다. 그럼 의사소통하다 할 때 이하고 동의어가 되고 converse with, communicate with. 그러면 conversation 나왔으면 communicatio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ommunication도 명사로 바꾸면 communication with 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누구와의 의사소통. conversation with 누구누구와의 의사소통일까? 이건 대화예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converse with가 누구누구와 대화하다고. 그래서 conversation with 누구누구와의 대화가 되는 거고. communication 누구누구와의 의사소통. 되죠? 다시 한번.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면 conversation. 그럼 대화하는 도중에 트위터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었고. 그다음 do not 보일 거예요. 떨어뜨려 놨죠. 뭐라고 했어요? 강조하구나. 주어 빠졌잖아요. 주어 살려야죠. 누구예요?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consider it
impolite 나왔는데 이를 찾아볼까요? 찾아봐요. 영어로 바꿔봅시다. 얘를 영어로 바꿔봐요. it을. 내용은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적어를 쓴다면, 영어로 풀로 쓴다면 뭘로 쓸까요? 영어로. 자, 이거 몇 형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5형식이라고 했죠. 잘 들어요. 주어가 나왔고, 자, consider가 여러분들 5형식이라는 건 이미 안다고 했어요, 나한테. 그럼 목적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찾아봐요. 말로 해봐요. 어느 부분을 갖다 보면, 데려오면 되겠어? 얘기해봐. 이시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냥 읽어봐. check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 아니에요? 동사를 데려와야겠죠? 어디 자리에다가? 목적어 자리에다 얘를 데려와야 할것 같다. 그지? 그잖아. 그 다음에, impolite 아니야?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참고해서 단어를 활용해서 서술형으로 빈칸을 채워 써라. 문제 나온다고 해봐. 오답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체크를 그대로 쓰면 틀리지. 왜 안 되겠어요? 그럼 동사 두 번 써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럼 머리를 한 번만 굴려봐. 동사를 목적어 자리에 써야 돼. 뭘로 바꿀까? 두 가지로 얘기해봐. 투부정사어군.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 두 단어니까. 길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에서 할게? 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감옥적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답이 될수 있는 문장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얘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건 안 된다며. 그럼 얘는 돼요. 이건 돼요. 그러면 checking Twitter during our conversation 써도 됩니다. 그러면 many smartphone owners do not consider 그다음에 checking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 impolite. 그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든지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주어진 단어의 박스에다가 여기 주어진 단어도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it을 딱 보여줬다. 그럼 뭐로 쓰란 얘기예요? 그렇죠. 출제자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서술형을 푸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백날 외워봐야 이거 문장 니네가 달달 다 외웠다고 쳐봐. 뭔 도움이 되는데? 도움 돼? 근데 왜 외우고 있냐고. 지금 이 동네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답답해, 진짜. 솔직히 답답하게 죽겠어. 왜 그러고 있지?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 보고 싶죠? 이제 고등학교 결정됐을 거야. 내신 잘 보고 싶을 거야. 그럼 내신을 잘 받는 방법을 공부해야죠. 달달 외울 건가? 그러세요, 그럼.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아, 이게 좋지 않은 행동이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해서? impolite 뭔 뜻이냐? 예의 바르지 않으니요. polite가 예의 바르니잖아요. 그쵸?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고. 그럼 예의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자. 이따가 하나 더 해줄 겁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할게요.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이 문장. 잘 봐. 일단 이 문제를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이대로 낼것 같지는 않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로 얘를 그대로 낼 리가 없어, 선생님들이. 일단 이거부터 해결할게요. consider가 5형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외웠을 거예요.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외우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감옥적으로 자주 쓰는 문장이다.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 배웠던 것도 있죠.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all, rule, clear. 기본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impolite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 쓰고 싶으면 투부 넣었으면 되겠죠. 만약에 되면 투부 쓰고 싶다면 뒤에다 쓰면 돼요. 그건 투 체크로 쓰면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봐요. 구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한글로 이해해봐. 자, 주제가 만약에
사랑은 플러스다. 이게 주제문이라고 쳐봐.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야. 이 문장 내용이 만약 이거였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장난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봐요. 사랑은 이렇게 바꿉니다. 동백꽃 손 들어봐. 이거 제일 좋아요. 근데 동백꽃만 그런 게 아니야. 동백꽃 이게 먼저 했거든? 이게 동백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도꽃, 초당꽃, 백현꽃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여기 동네만 그런 게 아니거든. 여기 동네는 되게 늦은 거야. 지금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꾸기 내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랬거든? 근데 여긴 이제 그러고 있어. 작년부터 특히. 보여줄게. 그래서. 이거 긍정이죠. 뭐로 바꿨냐? 부정만 바꿨죠. 그럼 여기 빈칸 뭐 들어갈 것 같아? 이게 패러프라이징이야. 말 바꾸기. 사랑은 플러스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야. 사랑은 플러스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국어거든? 이 원리를 잘 이해해보세요. 긍정문을 부정으로 바꿔버렸어. 만약에 바꾸는 게 봐. 여러분들이 써져 있는 문장이 만약에 사랑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라고 첫 문장을 썼다고 해봐. 영어로.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겠어? 이걸 이렇게 바꿔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뭘 외우고 있냐고. 원리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인간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좋아하는지 알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 가지고 연습해보면 되잖아. 지금 잘 좋지 않아? 잘 봐. 내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만약 학교 선생님들이 낯을 싹 지웠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문이었던 걸 긍정으로 낸다는 얘기야. 이걸 외워서 공부할 거냐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할까? 그게 문제야. 졸지 마. 뭐를 예의 바르다고 생각할까? 뭐 하지 않는 것. 대화 도중에 트위터를 체크하지 않는 것이 뭐하다?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걸 가져와 진저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it is polite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It is polite 그 다음 not to check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 그럼 주제문이 돼요. 돼 안 돼? 되죠? 여러분들이 이 문장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 이게 처음에 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 내가 도와줄 거야. 이걸 할 수 있냐 없냐가 나중에 내신에서 점수가 크게 달라질 거고요. 내신뿐만이 아니야. 수능에서도 달라져요. 되든 안 되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최소한은 여러분들한테는 이거지. 병렬구조가 보였어. 그치? 그 다음에 do not consider. 떨어뜨려 놨네. 아 그럼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보여준 대로 부정문이었으면 간단히 보여줄게요. 최소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부정문이었잖아.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긍정문으로 나왔어? 그럼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국어로 먼저. 영어로 쓰기 전에. 국어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술형의 예상 문제 답지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실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너네가 만든 걸로 문제를 내셨어. 얼마나 좋아. 난 이거 준비했는데 나왔네. 대박. 그럼 맞추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이걸 탈탈탈탈 외운 친구들은 절대 못 씁니다. 알겠죠? 이게 1등급과 1등급이 아닌 애들이 차이예요. 1등급 애들은 안 외웁니다. 나 안 외웠어요. 다 맞았거든? 왜 다 맞았겠어? 달달 외우지 않았다니까. 내가 니네한테 한 번이라도 외운 적 시킨 적 있어? 없잖아. 그치? 근데 다 다음 주 다 100점 나왔죠. 날 믿어. 고등 내신도 똑같아.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 써보세요. 영어로 반드시 써보셔야 돼요. 지금 써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일단 이 시간 리킹이 뭐였다? 이 시간 가리키다가 checking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구절 그대로 쓴다면 혹은 얘를 감옥적어 진목적으로 바꿔 쓴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럼 do not consider it impolite to check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 그렇게도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줬죠? 가조 진조 문장으로 바꿔줬어요 내가. 문장 바꿔서 부정문이었던 걸 긍정문으로 바꿔서 해줬죠. 그 세 가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줄게요. It is polite. It is polite. 그 다음 뭐였어요? It is polite not
to check. 부정문 바꿨어요. Not to check Twitter during our conversation. 그렇게 하면 문장의 답이 되겠다. 됐나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Impolite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자, Polite라는 단어 기억할 거예요. 예의 바른 알잖아요. 반대말은 Rude라는 거 아시죠? 이건 뭐 동의어는 Rude라는 건 뭐 당연히 쉽고. 자, Polite의 동의어가 누가 있냐? 바로 잘 봐요. Courte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가조 진조 문장 가지고 써봤죠? 어떻게 썼어요 아까? It is polite not to check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 했잖아요. 그러면 바꿔가지고 It is courteous not to check Twitter during a conversation 쓰면 그게 주제문인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단어 하나를 몰라가지고 답을 못 찍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 안 그래? 내용상 어렵지 않잖아. 이런 걸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예의 바른, 공손한 뭐 이런 단어 기억하시면 무례한이라는 단어도 싹 정리 탁탁 털어가지고 싹 외워버리면 좋지. 여러분들이 어딜 봐도 이 문장 중에 여기가 주제문이라는 거 눈치를 채셨다면 여기 문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다 뽑아먹으라는 거야. 구조부터 해서 내용부터 해서 단어까지 싹 다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신 안 나온다고 이게. 알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수업은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할 생각이고 구문만 할게요. 어휘는 안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